왜 당을 앞으로 없애려고 그러냐면은 당자 보세요. 이게 벼슬입니다. 벼슬. 머리 쓰는 관이에요. 이거. 머리 쓰는 관. 관을 쓰기 좋아하면서 입으로 이게 뭐죠? 검은 입이야. 검은 입. 검은 벼슬을 쓰기 좋아하는 검은 입이라니까. 이 검은 입으로 권력을 잡는 걸 당이라고 그래요. 당. 당. 그래서 이 당은 국민을 이용해가지고 도둑질을 하는 집단이야, 이게. 그래서, 보세요. 당이, 북한에 있는 당이 있으면은, 당 밑에 모든 당공서가 있어 없어요? 중국도 당이 제일 높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당이 최고로 높아. 근데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당을 없애야 돼. 우리는 국민이 당이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는 국민이 당인데 그쪽은 당의 이름으로 숙청이야. 당의 이름으로 잡아버려. 근데 우리는 당에서 사람 죽이면 가만히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국민 자체, 이 민이, 민 자체가 당을 대신해야지 당의 지시를 받아서 공천받아가 지가 돼버리고 국민은 개똥같이 알아버린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 당은 국민을 기만하는 당이다. 그래서 우리는 연대, 참여연대처럼 모든 사람이 모여가지고 허경영을 나와라 하면 이제 나가겠다. 나갈까 말까요? 그래서 트럼프나 필리핀의 두테르테나 이런 사람들은 아웃사이드에서 나왔죠. 네, 그 사람들은 자 국민의 5대 요소가 뭐죠? 응?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게 국민의 5대 요소야. 종교, 신앙, 철학, 가치, 위상. 그럼 우리 국민의 위상이 지금 어떻게 되고 국민의 가치가 어떻게 되어버렸느냐?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어. 애들 장가도 못 보낼 실정이야. 그런데 저출산 고령화 여기다가 하나 뿌려서 돼. 뭐가 뿌려서 되냐? 저출산 고령화에다 뭐가 하나 뿌려서 되죠? 가계부채. 이거 카드 돌려막는 거, 또 막 사채 쓰는 거, 막 이게 대학생들까지 빚쟁이가 돼 있어요. 뭐 엄마 아빠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가계 부채가 급증하고 있어요. 저출산 고령화가 급증되고 있어요. 이거를 잡는 사람은 아무나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국민의 5대 요소에 보면은 인간의 가치의 3대 요소가 뭐죠? 가치의 3대 요소가 뭐라고 그랬죠? 진, 선, 미야. 그럼 사람이 착하고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답게 살고 싶은데 실제는 도망다니다가 벌을 잡아. 이거 체면이 말이 아니야. 뭐 아버지가 요양원에 있어도 엄마 아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 자기 마누라고 너무 다퉈가지고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허총재님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나는 무슨 상담도 별의별 상담을 다 해요. 남북전쟁 날 것 같아서 저 지팔아가지고 미국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죽겠다는 사람부터 하루에 자살하려고 한 사람이 200명 정도 돼. 그 다음에 아니 이혼을 하겠다는 사람이 이혼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딱 그러니까 호청재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겠대.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런 걸 잘 아니까. 그래서 왜 그런지 이야기해 보시오. 딱 그러니까 아 내가 참 되게 전화 많이 받아요. 뭐라 하냐 장인은 돌아가셨는데 장모가 있대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대. 그런데 이 집에 자기 아내가
장모를 모시고 살자고 하는 거죠. 장모. 그런데 아들은 또 아버지 어머니가 병원에 있다가 퇴원을 해가지고 집으로 왔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장모, 아버지, 어머니 세 명이 한 집에 있는 거예요. 한 집에. 그러니까 이 마누라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싸움이 붙었어. 이걸 이 아버지만 없어도 어머니하고 장모가 있으면 또 괜찮은데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살려니까 이 남편하고 아내가 맨날 부부싸움을 하는 모양이라. 그래서 총재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장모님이 지금 요양원에 있대요. 그 요양병원. 요양병원에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병원에 있다가 집으로 왔으니 이 장모님도 이제 모시고 와야 될 모양이라. 그러니까 이 집안에 막 싸움이 붙는데 이 돈이 장난이 아니래요. 돈이. 이 세 분을 두 자녀가 거기도 딸 하나뿐이고 여기도 아들 하나뿐이야. 그러니까 이걸 두 세 사람을 모시고 있는 거지. 까딱해서는 네 명을 모시고 있을 뻔해서 둘이서.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 배당금 아니면 해답이 있어 없어요? 해답이 없죠.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옆 부부가 싸울까 안 싸울까? 450만 원 나온다면 안 싸워요. 안 싸우는데 월급은 자기가 직장도 불안하대. 그런데 자기가 직장에서 놀아버리면 어머니 아버지 장모는 굶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압박이 무진장 온대. 그래서 자기는 죽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 호총재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내가 해결책을 딱 해줬죠.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박수. 그래서 인간이 가치 있게 착하다는 소리를 듣기가 어려워졌어. 아름답게 살 수가 없어. 그냥 엄마 아빠의 국민 배당이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 따로 살게 해도 돼. 장모님 150 나오니까 큰 소리 치고 아내 집에 와서 살아도 돼. 아무 눈치가 안 보여요. 이런 문제를 우리나라가 이 사람들이 지금 잘 해결했나요? 초고속으로 저출산 고령화를 내다보지 못했던 자들이야. 맞죠? 예. 그 다음에 위상. 아버지 어머니의 위상이 엉망이야. 위상의 3대 요소가 뭐예요? 위상의 3대 요소. 체, 상, 용. 자 봐요. 아버지 어머니 체면이 말이 아니고 또 상, 얼굴도 찡그리지. 아버지 어머니 당장 무슨 뭐 일하는 다니까 쓰임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집안에 부모의 위상이 말이 아니 위상이 떨어져 버리고 인간의 가치가 떨어지고 철학의 3대 요소는 뭐죠? 공원정이지. 철학이 바르게 살 수가 없는 거야. 이거 누가 모르나? 이 원만한 거 좋아하고 이거 다 좋아하지만 안 되는 거야. 신앙의 3대 요소가 뭐예요? 신망의 종교의 3대 요소가 뭐예요? 그러면 이 어른이 교회 같은 데나 절에 가서 남을 좀 베풀고 살아야 되는데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부부가 늙어서도 300만 원이 나오면 좀 활동할 수 있잖아.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종교적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신앙생활도 신망에도 할 수 있고, 그랬는데 이 종교와 신앙과 철학과 가치와 위상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엉망. 그러면 지금 정치인들한테 이런 거 이야기하면 알아들을까 모를까? 알아들을까 모를까요? 몰라요. 이 사람들은 국민의 5대 요소 관심도 없고 뭐 허경이 저러면 뭐 저런 걸 어디서 듣고 아주 저걸 우리한테 이야기하셨나 그럴 거야. 이게 하나하나 인권이 들어있어. 사람들의 인권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 다 있어야 되는데 이걸 내팽개쳐버려. 그러니까 국가의 5대 요소는 뭐예요? 에? 국가 존립. 첫째가. 그게 뭐예요? 에? 에? 국가 기능의 기능. 국가 분야. 그 다음에 국가에 뭐가, 목표가 있어 없어요? 에? 목표. 그 다음에 국가 미래. 요게 국가의 5대 요소야. 그런데 존립은 잘 아시잖아요. 영토. 주권,
국민, 뭐 시간 없으니까 짤막짤막. 기능은 뭐예요? 기능의 3대 요소.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중요한 걸 내가 강의하는 거예요. 국가 기능의 3대 요소가 뭡니까? 문화예요.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는 문화가 무너져 버렸어. 왜? 돈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늙어서 빨리 가야 되겠다. 애들 봐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나는 뭐 오래 안 살고 싶다 이러면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오래 살고 싶다는 뜻이지. 항상 부모 말은 반대로 들어 그랬죠. 그런데 이 문화가 우리 국가는 영토나 주권이나 국민은 국가 존립을 위해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다음번에 중요한 게 기능이야. 문화와 뭐죠? 정치 그 다음 뭐죠? 경제란 말이야. 경제. 문화와 정치와 경제. 문화, 정치, 경제. 이것이 기능을, 국가가 기능을 하는 데는 문화가 먼저고 그 다음이 정치야. 그러니까 문화가 잘 되면 정치가 잘 되고 정치가 잘 되면 경제가 잘 돼. 이게 되는 건데 분야의 3대 요소는 뭐죠? 에? 철학. 종교. 이제 여기서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종교. 과학.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국가 분야의 3대 요소는 철학, 종교, 과학인데 여기서 종교와 정치를 한번 보자고. 자, 정치가 잘 되면은 종교가 별로 필요 없죠? 종교가 잘 되면은 정치가 필요 없죠? 이걸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응? 이걸 뭐라고 그랬죠? 정의 상수라고 그랬죠? 정의 상수. 정 말하자면은 정치가 좋으면은 종교가 좋은 거예요. 종교가 잘 돼 있으면 정치가 있으나 마나야. 이란 같은 데는 종교가 잘 돼 있으니까 정치가 그냥 빌붙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둘 중에 하나라도 잘 돼야 되는데 요것도 망조가 들어있고 요것도 망조가 들어있어. 그러면 정의 쌍수가 망하는 거죠. 그죠? 마음이 안정이 되면 지혜롭고 지혜로우면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 배당금을 주게 되면은 또 국민 배당금만 줍니까? 정치 혁명 다 바꿔요. 정치 혁명을 하면은 국민 마음이 안정돼 안 돼? 안정되면은 지혜로워져서 아까 말한 대로 어머니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자살해야 된다? 이런 거 나한테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미래가 훤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국민들 근심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의 5대 요소를 세상에 지금 정치인들이 국민의 5대 요소 이런 것을 정치인들이 지금 다 망가뜨려 놓고 있어. 전체 망가뜨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치와 종교를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라. 자, 그러니 내가 지금 저출산 고령화 가계부채. 가계부채가 지금 얼마죠? 1400조인데 1344조 그러는데 그건 믿을 거 없어. 약 1400조인데 여기 플러스 뭐가 있죠? 플러스 뭐가 있을까? 사채, 카드비. 그래 안 그래요? 뭐 하여튼 이 지금 사채와 이런 것이 여기 안 잡혀 있는 게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1600조야. 이거를 허경영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은 이거 금방 해결합니까 안 합니까? 이 비전 화폐 변경 돈의 모양만 바꿔도 화폐 변경을 통해서 900조 해소하고 기타 해서 국민들의 정부 기업의 땅 일부 처리하고 해서 전부 이 비전 국민들의 가계 빚에 그 다음에 사채 5억까지 이 개인 은행 빚 담보 잡힌 돈 5억까지
이런 거는 국가가 갚아줘가지고 배당금을 받으면 은행이자 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은행이자 낼 필요가 없죠? 네. 예, 그렇게 해드릴 거예요.